성인 남성 키 두 배 높이만큼 부유물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우와 함께 지난 10년 평균치의 두 배가 넘는 부유물이 대청으로 유입했습니다. 문제는 부유물 속 오염물질이 폭염과 만나 생기는 짙은 녹조입니다. 저는 대청호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무미 취수탑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수풀과 물의 색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녹조가 피어 있는데요. 이렇게 페트병으로 직접 관찰해 보면 초록색 녹조 알갱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대청호를 살펴보니 곳곳에서 짙은 녹조가 관찰됩니다.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미리미터당 최대 8만 5천 개까지 관측돼 한 달 사이 500배 이상 늘어나며 문의와 회남 유역의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추동 유역의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계 단계는 대발생 전 단계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미리미터당 1만 개를 2주 연속 넘기면 발령되며 보령호에도 올해 국내 첫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표층 수온을 34도까지 오르게 한 폭염이 녹조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해 남조류는 높은 기온, 높은 수온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가능성, 빈도, 강도는 점점 더 세진다고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 고온과 빈번한 강우로 녹조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도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조류 차단막과 수면 포기기는 물론 시간당 200톤 물을 흡수해 녹조균을 걸러내는 대형 녹조 제거선은 기존 3대에서 6대로 2배 늘린 상태입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혼자 돌아다니며 녹조를 찾고 제거할 수 있는 에코로봇까지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녹조 감시 장치와 녹조 제거선 등 필요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폭염이 이달 말까지 지속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당국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먹는 물 안전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